어다차다. 어우, 어다차인데. 아, 그래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미션은 바보 온달과 똑똑한 평강공주가 처음 만났으니까 목욕 재개하는 순서입니다. 온달과 공주는 지혜를 시험해볼 샘물로 갔어요. 여기 불길하게 앞에 대포가 있네요. 자, 목욕은 무슨 소프트웨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평균대 위로 온달들이 앉으면 공주님들은 요 앞에 앉아서 저희가 문제를 드리는 거에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공주님들이 제 앞에 있는 주걱을 먼저 집어서 문제를 맞추면 되는데요. 공주님이 만약에 문제를 틀리면 해당 팀의 온달들이 앞에 보셨죠? 물대포를 맞게 됩니다. 자, 만일에 문제를 누군가 맞추면 나머지 팀들에게 물대포가 나갑니다. 네, 안 해요. 안 추워요. 안 춥다고.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축구 점수의 대명사로 축구 점수의 대명사로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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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2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축구, 뭐.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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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대 2를 3대 2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준아! 브라질의 선수, 축구선수! 준아! 아, 그때 좀 안 돼! 브라질, 브라질! 아, 그래, 나 있잖아! 5, 4, 누나 있잖아, 유명한! 아니, 돌려!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하지마! 뭐로 말하죠? 아스라스 스코어, 긴장 스코어.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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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축구 점수의 대명사로 3대 1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누나! 누나! 자, 아, 자 누나, 그러면 안 돼요. 누나, 자, 앞서주세요! 아니요! 안 줬어요! 다른 팀을! 들어보시는 팀을 무조건 쏘겠습니다. 자, 3대 2요? 네. 무조건 3대 2요? 무조건 3대 2. 제발! 유리야! 제발! 할 수 있어! 무조건 3대 2요? 무조건 3대 2. 제발! 할 수 있어!
어디선가 들어왔을 거야. 있잖아 누나. 펠레스코아.